자, 오늘은 군사과 축제 준비하러 왔다가 식사하러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준한 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쉬시나요? 해피님, 해피바이러스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인사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1200평이니까 엄청 많이 남았죠. 김교식님 반갑습니다. 한 다랑이가 김재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요일날 이피령 와요. 토요일날 뵐게요. 다 했는데 모르겠어. 김영님 반갑습니다. 예, 감자전이 억수로 맛있어요. 200평. 직접 막 갈아가지고 하신 거라 되게 맛있어요. 따뜻하니 국밥, 국밥 주세요. 국밥 너무 맛있네요. 계란 안 들어갔어요? 국밥에 계란 안 들어가는데요? 아, 주란 언니 향미살은 여기 김사과면이 나오는데요. 그 사과님한테 전화 주시면 연락처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저기 연락처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식사고요. 네, 송희원 사장님도 오셨고요. 국밥에 딸린 식사. 형님 반갑습니다. 아, 지금 메뉴가 나왔는데요. 요, 그 뭐예요? 네, 나도 그냥 묵고 먹을래. 묵밥에 두부전에 난 돈두레밥. 묵밥 한 번 더 오세요. 자, 묵밥. 교식님 묵밥 안 먹어요? 돈두레밥이 없구나 진짜. 이게 두부찌개하고 육대짤 묵 한 개 더 묵고요. 아니 이거는 그 밥 많은 거는 어, 하나 더. 작은 거는 이거 묵밥. 작은 거는 묵밥. 아니 그거를 여기 깔아주세요. 접시를. 아 뜨거우니까. 저도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하나가 이제 왔어. 이제 온 사람은 밥을 남은 거 아니야? 밥, 아니야. 밥 통깃밥 좀 더 주세요. 이 먹게 아니야. 근데 그것 진짜 이리 와. 묵밥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밥을 더 드시라. 밥을 남아. 야 묵밥 나와. 묵밥 나온대요. 약간 제가 가다 보니까 저기 도토리를 주워가지고 지금 말리고 계신데요. 국밥은 요시가 일로 두부찌개 먹어. 얼른. 국밥 이 형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형님 먼저 드릴게요. 네. 형님 먼저. 형님 아니죠? 오늘 여기 형님 먼저. 맞지?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 성함이? 오늘 이분 말해 성함이. 김규. 어디 사죠? 있습니다. 예? 김정 언니 안녕하세요. 영주? 반갑습니다. 영성실님 반가워요. 로시교 의역에 준비했어. 저기 사장님. 응 아시네. 네. 로시기. 사장님. 로시기. 요리사는 없네. 응. 밥을 좀 주세요. 밥 하나 볼. 아니 밥이 없어요. 밥에 그릇 뒤에 담을 그릇 하나. 너. 4명인데 5개가 됐네. 타임봉이 5개 밥을 줘야지. 그거 먹어. 안 먹었대. 뭐 먹어놓고 안 먹었대. 뭐 불만이 있거나 이러면 나한테 얘기해. 근데 이 밥은 주다가 바로 이렇게. 응? 응. 아 이렇게 했지 뭐. 숟가락 어디 갔지? 숟가락? 그 자리고 묵밥은 밥을 적게 담나 봐. 그럼 그럼. 응. 두부찌개 저거는 많이 담고. 두부찌개는 약간 맥들이 먹지. 원래 삶은 이런 수준 있는 사람이 먹는. 밥을 더 달라고. 어, 밥 더 달라고 해. 네, 엄성실님 토요일 날 오세요. 지금 축제 준비해 놓을 거니까. 이분 또 오라 그래요. 네? 이분 또 오라 그래요.
여기? 네네. 카지노에서 정년퇴직 하고 이분들하고 왜 알았어? 뭐 이런 녹촌도 있다가 하동도 있다가 원래 고향은 하동이야. 하동 반찬 좀 더 주세요. 아 그래요? 반찬이야 반찬. 원종은 김사까지고 영춘 중학교를 영춘 나왔고 김치 너무 맛있다. 김사까면 옥동리 522번지 옥동리가 원적이야. 원적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이게 작년에 남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맛있어요? 더 줘요 밥을. 국밥 좀 주세요. 더 저기도 522번지가 저기더라고. 아 예, 박진수님 평일인데요. 아 이거 저 펜션이 연휴가 껴서 어디 여행 가려고 휴가를 잡았었는데 바람 맞아서 이쪽으로 가게 됐어요. 만 좀 먹어. 아, 뭐 반쪽은 안 좀 먹고. 벌써 다 드신 거예요? 하지 말든지. 난 원래 안 먹어 밥을. 시키지는 말든지. 좀 쉽게 먹을 때 형님이라 그래가. 아니 뭘 밥을 하루 종일 안 좀 먹고. 조끼 오빠는 좀 조금 먹어. 아, 이거 참나 진짜. 응? 형님 내가 가지고 옷을 못 챙기지 마. 야, 원래 조끼. 야. 매월당 조끼가 보존말이나 째끼가 보존말이야. 조끼 어디에 들어요? 뭐요? 뭐? 묵 어디요? 누가 한 사람 모자래. 어 열일로 줘. 아 묵밥은 밥이 안 있겠구나. 밥을 더 추가로 아 그냥 더 드릴까요? 어 밥 한 공기 더 줘요. 이거 더 드세요. 아니 안 먹어 안 먹어. 나 김치 와서 밥을 안 먹어 원래. 누가 없는 사람. 난 송할머니가 해주는 건 밥 외에는 안 먹어. 객지 와서 밥을 어떻게 먹어? 객지 밥을 먹어서 오빠가 삼촌보다 나이 많은 집에 있었잖아. 오빠가 삼촌 빼기니까 힘이 붙이지잖아요. 때려라. 내가 개인이 검사이다. 네, 여기는 영월군 김사까면 김사까 축제장 앞에 있는 노르목장입니다. 보여줄게요. 따뜻한 거네. 아, 이거 다 좋은 거라 그랬어. 따뜻한 거. 예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전 중이신 일하시네요. 운전 하세요. 예수님 언니하고 토요일날 놀러 오세요. 형님이 한번 인사하세요. 형님이라고 먹어봐. 뭐라고? 어, 불나면 그럼 꼭 멧돼지라고 주면 좀 맛이 났나? 반짝 조금 더. 왜 멧돼지야? 돼지띠가. 삼겹살이야. 이거는 골방돼지래요. 도시로 오는 골방돼지겠어. 네? 저 사람이 경찰서 경산도 좀. 여기 더 먹어. 네, 오늘 왔대요. 그럼 이래서? 네, 여기 와요. 네.
뭘 준 거야? 깜짝이야. 박쥐를 모르는데. 아니 올해 긴장하잖아. 근데 작년 거 있다. 마른 걸. 대박이야. 나 오늘 올해 나왔는데 14,000원. 아니 맛있어 또 김치가. 어디 거를? 깐 걸? 나 박쥐를 모르는데 내가 얼마 하기에는 많다고. 14,000원치를 팔았다고? 그럼 내가 주나 내가 모르니까 그때 말할 거야. 이따 언니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래 봐. 4,000원 그거 언제 하는 거지? 만약에 이따 누구한테 팔았는데? 저 입공사기라는 사람. 내가 얘기하면 작년에 100개 넘겼는데. 언니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우리가 이빨이 내가 약하니까 김치를 많이 못 먹잖아. 맛있어. 언니 맛있어. 얼마나 봐도 그 집 거는 맛있어. 작년에 돈을 지금 배추가 좀 난리던데. 병이 와가지고. 그림 배운 사람이 작년에 아니 돈 낼 생각은 안 하고 처음 먹기만 하고 참 아직 품절이라도 이런 거. 회장 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 쉽게 먹을 거 없어? 회장 언니, 아 일요일날 출연하신다. 나하고 친해놈 참 좋은데. 자주 오세요. 전에는 예. 여 근무할 때는 반찬 따로 좀 일로 와. 엄마 아빠 닮았구만. 그럼. 아빠 닮았어. 그리고 어머니한테 그걸 얻어가지고 와. 아 여기 딸이는 가옥 사신다고? 아니요. 가옥 사는 딸은 따로 있고 저는 그 동생. 둘째 딸. 아 죄송한데 카드가 안 돼요. 왜? 여기 카드 안 된다고 써 있잖아요. 어디? 아니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카드 사용 불가 되는. 아니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이 돈을 안 가져왔네. 글을 모르잖아. 돈을 안 가져왔네. 큰일 났네. 아니에요. 내일 와서 갖다 줘야지 뭐. 아 큰일 났네 이거. 내가 오늘 아침에 갖다 준 거 200만 원이 넘는데. 참 나는. 센 사람을 잡아. 얼마지? 막걸리 하나 드셨어요? 어. 12만 5천원. 자기 멀쩡한 사람은 참 내고 나 진짜. 5천원 그 딸에 띠가 12만원. 전부. 먹을까? 먹었어. 그럼 전부 5천원 깎여도. 예, 예, 그렇게. 연차리잖아. 예, 예, 그렇게. 온면이. 아니, 도토리. 저기, 예. 저기 직접 하자 말리자. 아니, 육박이 맞지. 예, 직접 따서 하시잖아. 저게 다람쥐를 키워. 그러면 도토리는 집에서 가만히 있어. 저 물어다가 준다고. 물었지 뭐. 이집에서 살던 좋다. 어? 다람쥐 장차. 다람쥐? 재주고 많구만. 야, 근데 양은 뭐 전에는 얘는 어쨌든 만져 먹나? 세 그릇에. 야가 국무 댕기는구만. 55? 네. 안 받아요. 편하요? 얼굴에 딱 50 갔어, 편도. 내가 어머니한테 아까 물어봤거든. 아. 힘이 더 세니까. 야, 우리 힘이 좀 들어가신 참 오래된 10년 됐는데 참 건강하시다. 96세. 한번 해봐. 86세 정도 되고. 왜 뒤를 박았어?
가만히 있는 차를 그냥 바꿀 수 있더라고. 한 잔, 한 잔 먹고? 아, 도라진 좀 저 지방구리 같은 걸 큰 걸 까라 그래. 그거밖에 없어. 니가 더 도라지지. 진짜 까지. 밥을 먹으러 오면 이게 내 명함이거든. 예. 여기서 밥을 먹으러 오면 무조건 줘. 수석회 서예. 어, 수석회 서예 밥을 먹으러. 여기 딴 데 가서 먹으면. 아, 한꺼번에 계산하니까. 좋은 데 잘나 또. 아, 수석회 그 서예라고 하죠. 골프장 앞에. 예. 아까 이거 사장님이세요? 장아찌 뭔 장아찌예요? 장아찌 없는데. 사장님 아니고 예. 골프장 앞에. 버섯 예. 버섯. 무슨 버섯이에요? 그 봉사활동 버섯. 많이 하고 밀버섯. 구원 많이 하시는. 아니. 김치가 엄청 맛있어요. 작년에 막김치 담가서. 아 근데 그 맛있네. 아니 뭐 도라지 맛있어. 안 맛있어. 안 맛있는 게 없어. 자 이제는. 네, 식사 맛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